무명 배우에서 유명 배우로 가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는 수많은 연기자들. 노출까지 감행해서 흥행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출 연기를 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여배우 5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현두. 1984년생인 이현두는 2004년 케이블 채널 VJ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손예진 닮은꼴로 화제를 얻으며 미모를 자랑했으나 손예진 닮은꼴이라는 기사로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드라마 궁, 연인이여, 신데렐라맨 등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나 큰 화제를 불러오진 못했습니다. 2006년에는 나라라 슈돌이의 보조코치 역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당시 한효주, 이현희와 함께 기대주로 떠올랐었습니다. 현재 그 둘은 톱사로 자리매김한 데 반해 이현두는 큰 화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슈돌이 이미지 때문에 배우로서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다 보니 더욱 그랬던 것 같다며 연극과 뮤지컬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녀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파격적인 시도를 결심하고 노출을 감행합니다. 바로 강남 1970에서 파격적인 노출 배드신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노출 수위가 매우 높아서 대형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현두는 강남 1970 관련 인터뷰에서 대역 없이 모든 걸 직접 연기했다고 밝혔으며 작품과 연기에 목이 말라있던 그녀는 사전에 부모님께 허락까지 받고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배드신이 있다고 망설이지 않는다. 좋은 시나리오, 캐릭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한다. 라며 연기 열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렇다 할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에 그녀의 배드신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2021년 한 살 연상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하여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작품에 도전해서 언젠가 빛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하주희. 하주희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2003년부터 배우로서 수많은 작품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꾸준히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나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연기 욕심이 있는 그녀는 영화를 하기 위해 꾸준히 오디션을 보는 등 도전을 하였으나 분량이 적거나 거의 없었기에 그녀는 결국 노출을 감행했습니다. 2015년 19금 영화 연예인 맛에 출연한 하주희는 파격적인 배드신에 도전했는데요. 조연만 하던 그녀가 노출을 통해 드디어 서브 주연을 맡게 된 겁니다. 그녀가 맡은 푸드 스타일리스트 캐릭터 자체가 섹시하고 예쁜 캐릭터다 보니 철저하게 몸매 관리를 하며 극중 완벽한 몸매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영화는 인기몰이에 실패하여 아쉽게도 흥행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녀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기에 그녀가 유명세를 얻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은 작품으로 그녀가 곧 전성기를 맞이하길 기도해봅니다. 비키. 우리에겐 전 달샤벤 멤버 비키로 이름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현재는 백다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그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이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달샤벤 데뷔 전 스타 제국에서 연습생으로 있었는데요. 리얼리티 쇼 제국의 아이들에 출연하거나 스타 제국 소속 연예인들의 백댄서로 활동을 하는 등 치열한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파핀 현준과 혼성 그룹 에이포스로 데뷔를 하나 싶었는데 일명 바퀴벌레 춤만 화제가 되어 우스꽝스러운 밈으로 놀림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된 그녀의 활동은 달샤벳으로 데뷔를 하며 다시 잘 되나 싶었는데요. 그때 빅토리아라는 가명에서 비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샤벳 활동 중에도 해괴한 메이크업으로 다시 한번 놀림거리가 되는 등 활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캠을 통해 시원시원한 몸매와 뛰어난 비주얼로 차츰 팬을 모으나 싶었던 그녀는 2012년 솔로 활동을 위해 달샤벳을 탈퇴합니다. 하지만 솔로 활동은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기상캐스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JTBC 뉴스9의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이어가나 싶었으나 두 달여 만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가수와 기상캐스터 활동을 정리하고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맥심 화보를 촬영한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성인 영화 바리세인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리세인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노출을 감행하는 등 파격적인 도전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에서 큰 인기를 끌어 다양한 작품을 도전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고착된 이미지 때문인지 다시 연달아 성인 영화만 찍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절대 자신의 의지로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니며 유명 드라마에 캐스팅해줄 것을 전제로 노출씬만 찍자고 하고 촬영장에서 강도 높은 배드씬만 찍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녀는 댄스 레슨을 여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또다시 노력 중인데요.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효정.
노출 영화 데뷔에 동시에 은퇴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효정인데요. 1983년생인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잡지 모델로 발탁된 걸 계기로 CF에도 출연하고 드라마 단역에도 출연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1학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의 성춘향 역으로 선발되어 2000년 정식 영화 데뷔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만 16세 미성년자였던 당시 신체 노출과 말타기 놀이 사설 장면도 대역 없이 그녀가 직접 연기하게 된 겁니다. 당시 조승우와 함께 배드신을 찍었었는데 이몽룡 역할이던 조승우가 배드신 촬영 후 고통스러웠다는 인터뷰를 남길 정도였으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영화계에 염증을 느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영화계에 데뷔하자마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권택 감독은 배우 강제 노출 및 배드신 논란이 있었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앞날이 창창하던 어린 아역 배우가 감독을 잘못 만나 커리어가 끝나버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후 그녀는 학업에 전념하여 연세대 법학과에 진학하여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서율. 85년생인 그녀의 과거 활동명은 송은진으로 D컵의 자연산 글래머로 우월한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그녀의 움짤을 본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2010여년부터 새 작품에 단역 및 주연으로 출연하였지만 모두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2014년 영화 스케치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출까지 감행한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매와 노출은 파격적이었으나 고은아와 함께 출연하다 보니 어떤 이들은 그녀가 고은아가 아니냐고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품도 크게 흥행하지 못했기에 대중의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심기일전하여 영화 위선자들에서 다시금 노출을 시도했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노출을 시도했음에도 역시 흥행에 실패하며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통해 그녀가 무명에서 유명배우로 갈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살다 보면 용기 내어 도전했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들도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가올 그녀들의 앞길은 꼽아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무명배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